이만큼은 핑계를 통해 당신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21 K3 리그 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배 골키퍼, 안재훈, 김희성, 권진영, 윤병권, 이준석, 박승욱, 곽성찬, 정현식, 이강욱, 최용우 선수가 나섭니다.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박청혁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박동훈, 김경호, 김경훈, 이동건, 심은섭, 윤병우, 이지훈, 이승엽 선수가 나섭니다. 네, 오늘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바로 붙여주고 잘 넣었어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던 양주시민축구단. 자, 이 심은섭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하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서 침투를 통한 이런 헤딩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전반전 2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헤딩 공격이 한번 나왔고요. 저희가 말씀 이제 관중이 없었을 때는 마치 연습 경기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자, 다시 한번 들어갔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 자, 윤병우 선수 오늘 이제 첫 데뷔전인데 이 데뷔전에서 데뷔골 굉장히 좋은 출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공격이 전개가 됐고 윤병우 선수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측면에서 이제 스로인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려졌고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득점에까지 성공하는 윤병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갔던 양주시민축구단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전반 10분 윤병우 선수의 선취 득점으로 1-0 앞서 나가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찍어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뒤쪽으로 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컨볼 집중력이 좋았던 윤병우 선수였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의 수비의 아쉬운 점은 사실 이 협력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명의 선수가 붙었는데 사실 좀 타이트하게 붙어줬어야 됐는데 순간적으로 선수들 놓치면서 이 공간을 발생했고 또 그 결과 실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대로 왼발 크로스. 자, 좋아요. 뒤쪽입니다. 자,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자, 구교철 선수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곽성찬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부산교통공사에서 네, 지금 보겠습니다. 아, 지금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요. 자, 슈팅 한 방. 자,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김희성 선수의 슈팅이 나왔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준석. 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좋아요. 헤더 뒤쪽. 자, 잡고. 자, 자, 여기서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최용우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양주시민의 이 수비수에게 또 가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약간 의욕이 좀 넘치다 보니까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는데 지금 공에까지 미치지 못하면서 아쉽게 파울로 선언으로 됐습니다. 네. 아. 네, 지금 가슴 쪽을 가격을 당했는데. 자, 지금 사실 의도한 장면. 김성. 자, 빠져나왔어요. 다 지금 두 명 사이를 자, 빠져나왔어요. 오른쪽에 최용우입니다. 자, 자, 왼쪽 다시 한번 연결이 됐고요. 자, 해봐야죠. 박사 쪽 슈팅. 자, 높게 뜹니다. 자, 이강욱 선수가 슈팅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은 역습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김희성 선수가 잘 버텨주고 역습자 4명, 수비수자 4명입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벌렸어요. 있고요. 오! 연결 박사 쪽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 태클. 자, 좋은 태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은 판단이었고 이제 이승엽 선수가 사실 오른발로 슈팅을 주로 때린 선수다 보니까 이 왼발 각도에서는 아쉽게 슈팅까지 못 가져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강욱 선수가 끝까지 쫓아와서 또 막아냈어요. 이후부터는 그런 점유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의 크로스 뒤쪽 갑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강력한 대포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손을 번쩍 들었고요. 붙여줍니다. 날카롭게 뒤쪽. 자, 이번에도 슈팅을 가져가봤습니다. 자, 네, 지금은 이 김경호 선수가 지금 이제 바로 논스톱 발리슛으로 지금 슈팅을 시도했는데 빗 맞으면서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부산교통공사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선수들이 도와줌으로써 그런 수비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헤더 떨궈줍니다. 뒤쪽. 자, 최용우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은 이 윤병권 선수였는데요. 최용우 선수와 겹쳤습니다.
자, 지금은 내 이 헤딩하는 과정 좋았고 잘 돌려줬는데 자. 자, 두 명의 선수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박스 안쪽으로 던져주는데요. 뒤쪽 흘러옵니다. 네. 자, 헤러 뒤쪽입니다. 자, 선수들이 약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권진영. 자,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8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주시민축구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들이 준비해온 지금 플레이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상대를 굉장히 잘 압박을 하면서 공격수들을 묶어놓고 이제 역습을 하는 축구를 펼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이 반면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선수들은 이 공격수들이 이제 센터백들과 수비수들에게 묶인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최용호 쪽입니다. 최용호 두 명 사이 빠져나옵니다. 아, 잘 나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선수들이 많은데요. 자, 나왔어요. 자, 왼발 각도. 자, 왼발 막아냅니다. 저로의 기회를 놓친 수 엄지척이네요. 자, 역시 프로. 해설자분들도 프로. 또 이렇게 저희를 응원하는 댓글. 자,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만드는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로 앞쪽 밀어. 자, 나왔어요. 최용호입니다. 최용호. 아. 자, 기습적으로 최용호에게 연결을 해봤던 이준석.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주변 선수들이 더 잘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문전으로 올려주는데요. 뒤쪽 갑니다. 아, 여기서 해야죠. 로즈볼. 다시 한번. 아하. 걷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슈팅을 한번 가져가봤던 윤병건 선수였는데 안재훈 선수를 이제 빼고 이제 김민 선수를 넣었다는 것은 이 공격진에서 더 이제 높이를 강화하겠다. 자, 지금 아, 네, 나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최용호 막아냈습니다. 박청혁 골키퍼. 자, 굉장한 기회가 왔었는데 이걸 또 막아내는 박청혁이었습니다. 최진백 골키퍼부터 시작이 됐었고. 자, 김민우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돌려줬고 최용호 선수의 마무리. 자, 지금 굉장히 최용호입니다. 다시 한번 최용호 박스 안쪽. 자, 오른쪽 측면으로 돌아뛰는 권진영. 낮은 크로스에 뒤쪽 슈팅. 왼쪽 벗어납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했던 정현식 선수로 보이는데요. 아, 네, 정현식 선수가 또 이렇게 지난 경기에서도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중거리 슈팅을 또 보여기도 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슈팅을 펼쳤는데 아쉽게 빗맞아 태클. 다시 한번 높게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최용호. 자, 잘 잡았어요. 최용호입니다. 최용호 슈팅. 아. 그 전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최용호 선수가 여전히 스코어는 1대0. 자, 다시 한번 헤딩 돌려줬습니다. 자, 최용호입니다. 최용호 등집에서 그대로 높게 뜹니다. 자, 김희성 선수의 슈팅 장면. 다시 한번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헤더. 자, 높게 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나요? 자, 네, 지금은 돌려주는 과정에서 네, 이강욱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였다라고 지금 선언한 모습인데, 아, 네,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골키퍼 4. 왼쪽에서 이지훈의 코너킥 올라가! 자, 이번에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김석진 선수와 최진백 골키퍼가 충돌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코너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아, 네, 지금 펀칭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모여 있습니다. 이준석은 두 손을 들었고요. 크로스. 자, 넘어왔어요. 뒤쪽 그대로 흘러갑니다. 김희성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자, 지금은 머리까지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 아, 네, 지금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또 정면으로 또 향했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이었는데 이강욱과 김희성을 모두 지나치면서 박청혁 골수 있는 양주시민 한 명 제쳐내고 앞쪽 찔러줍니다. 자, 나와요. 자, 이제는 공격수자 두 명, 수비수자 네 명이 됐습니다. 왼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 자, 만들고 뚫렸거든요. 슈팅. 자, 살짝 벗어났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자, 지금은 계속 부산교통공사가 라인을 올려서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간적인 뒷공간이 나왔는데 아, 네, 지금은 아쉽게 네, 놓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원터치로 연결을 해줬고 김여수아 선수가 슈팅을 가져간. 아, 네, 잘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압박을 성공했고요. 가운데로 연결. 자, 나왔어요. 최용호. 최용호.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자, 계속되는데요. 권진영 찍어줍니다. 뒤쪽 갑니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정말 최용호 선수의 슈팅 시간 속에서 이런 찬스들을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은 멈췄습니다. 프리킥 뒤쪽. 좋아요. 들어! 박정효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윤병권. 자, 오늘 윤병권 선수에게 공이 여러 번 갔었는데 결국은 한번 본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시간대가 시간대이니만큼 네, 조금은 지친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인데 이준석 선수의 프리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 헤더 이후 그리고 세컨볼 집중을 하면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이런 이 세트피스와 이런 코너킥, 크로스에 있어서 이런 선수들 놓치는 장면들을 많이 보였던 양주거든요. 참 그에 따라서 아쉽게도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이 구교철 선수가 적극적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밀어냈습니다. 자, 아, 그 정면 터치 이후에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8라운드 경기 1-1 무승부가 됐습니다. 자, 오늘 양팀 굉장히 치열한 이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양주 입장에서는 전반 초반에 밀어